자, 오늘은 아베 신조. 우리나라를 반도체로다가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었던 인간이죠. 지금은 총리가 아니에요. 지금은 이제 기시다 총리가 맡고 있는데, 아베 노믹스로 어쨌든 본인이 그 총리 시절 당시에는 바람을 불러 일으켰어요. 인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. 어디에 그렇게 인기 비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. 일본이요. 우리나라보다도 더 폐쇄적입니다. 정치는요. 제가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, 제가 일본을 갔었던 시기가 1994년도에 일본을 처음 갔었어요. 94년도에 가면서부터 2004년까지 제가 일본을 한 달에 한 번, 두 달에 한 번꼴로 다녀왔습니다. 이제 그쪽에 예술인 협회도 있고, 그쪽에서 이제 일본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 뵙고 교류를 했었는데,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, 이 기질적인 차이는 엄청납니다. 겉으로 봤을 때는요, 참 마음씨 좋고 싹싸고 그렇게 보이죠. 절대 속을 보이지 않는 민족의 대표가 일본 사람이에요. 한국에서는 일본 사람을 뭐라고 해요? 쪽발이라고 하죠. 쪽발이. 쪽발이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? 쪽발이는요, 그 남학신을 신게 되면 남학신의 그 엄지 발가락을 이제 끼워서 신는 그걸 갖다가 쪼리라고 하죠. 쪼리. 그런 신발을 신는 걸 비하해서 쪽발이라고 하는 말을 한국에서는 일본 사람을 빗대서 하는, 비하하는 말이 쪽발이에요. 네.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닌다. 유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대표입니다. 그럼 반대로 일본 인간들은 한국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? 조센징이라고 또 하죠. 네. 자, 그런데 여러분, 일본 지도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? 북해도, 그 다음에 동경을 중심으로 한 중간 부위, 그 다음에 그 아래쪽 세 갈래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서부터 이런 형상으로 돼 있죠. 이렇게. 그죠? 네. 그러니까 분리가 돼 있는 것 자체도 섬나라 민족이기 때문에 그 민족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, 우리나라 한국은요, 반도예요. 중국과 러시아의 그 대륙에서부터 뻗어나와서 끄트머리에 맺혀져 있잖아요. 국민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요, 기질 자체가 다릅니다. 기질 자체가 틀려요. 일본은 절대 속을 보이지 않는 민족이고요. 은큼합니다. 음의 민족이 일본이라고 보시면 돼요. 동서남북 중에 을목에 해당되는 게 일본인데요. 생명력이 강하죠. 을목 자체는. 우리나라는 갑목으로 보는데, 그 다음에 간축인방으로 봅니다. 축간방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. 그러나 일본은 동쪽, 동쪽에 해당되는 묘방으로 봅니다. 그런데 이 아베를 딱 보게 되면 아베도 세습이에요. 그 위에 계속 국회의원 했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. 세습이 어마무시합니다.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회장이 있다. 재벌계의 누구다라고 하면 세습을 시키잖아요.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일본은 철저한 세습체제로 이루어져 있어요. 한번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됐다? 정치인 집안이 나왔다? 그러면 그 아들의 손자까지도 전부 다 정치인으로 자리를 잡습니다. 이 아베도 마찬가지예요. 예, 아베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. 젊었던 시절은, 예, 이건 좀 젊은 시절이에요. 얼굴 형상이 많이 틀리죠? 젊었을 때 모습이에요. 이 얼굴을 보면 목형이죠. 예. 그런데 참, 이마를 봤을 때 그렇게 뭐 이마가 좋은 이마냐? 그건 아니에요. 근데 귀를 보면 그나마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는 있어요. 예. 목형이면서 가늘고 긴 형상을 띠고 있고, 키도 어느 정도 훤칠합니다. 예. 자, 그런데 이마가 좁아요. 뭐 이마가 좁은 거는 뭐 타고날 때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그렇다 쳐도, 이 사람의 얼굴 형태에서 제일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어디예요? 이목구비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. 눈썹이 하향했죠? 눈꼬리 끝도 하얗겠죠? 코는 중심에 잘 자리를 잡았는데 팔자주름 있고요. 입술은 굉장히 가늘면서도 작아요. 그러면 아베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, 아베의 성격 자체는 어떻게 보면
인기는 많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아베의 정치 성향 자체는 절대 본인을 희생하는 정치는 하지 않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랬기 때문에 반도체 그 중요한 세 가지를 갖다가 수출 규제를 시키면서 반도체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벌였던 거 아니에요. 3년 전이죠? 그런데 지금 나이가 69세예요. 69세? 여러분들이 이제 69세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승장이고 요 밑쪽에 해당이 됩니다. 66세부터 67세 입 양쪽 주변이 69세에 해당되는 나이가 되는데 올해로 69세예요. 2022년이 사주도 경진일주로 나와 있네요. 사주도 대단히 강합니다. 근데 이 아베의 첫 번째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냐 그러면 딱 얼굴을 보게 되면 세 명의 총리 중에서 아소다로, 기시다, 아베를 딱 세 명을 딱 찍는다라고 하면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은 아베입니다. 왜 그럴까요? 언뜻 딱 보게 되면 협상도 잘할 것 같고 얼굴도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. 훤칠하면서. 근데 저는 참 얍삽하게 봤어요. 싸가지가 없고. 왜요? 말은 참 제일 잘해요. 말을. 세 명의 총리 중에 말을 진짜 잘하는 인간이 아베입니다. 근데 말할 때를 유심히 보면 말을 할 때를 딱 유심히 보면서 이 입 모양을 보게 되면은요. 요놈의 새끼는 아주 지 이성만 챙기는 놈이에요. 못돼 쳐먹었어요. 입이 작으면서도 예? 입이 작아요. 적어도 검은 동자 가운데는 돼야 되는데 입이 작죠. 세밀하고 꼼꼼한 건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포용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입은 바다인데 입이 작잖아요. 더 큰 문제는 뭐예요? 이 법령이라고 하는 이 팔자 주름이 잘 보세요. 직선으로 뻗었죠. 직선으로. 감싸 안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. 어디를요? 입. 해구라고 하는 입을 잘 감싸서 이 바다를 잘 감싸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야 입술 주변이 논밭이니까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과 벼를 키울 수가 있는데 내리꽂는 살기로 내리꽂아버리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잖아요.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? 아베는 절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안 할 인간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. 잔인한 놈이에요, 이놈은. 못돼 처먹은 놈이에요. 싸가지가 없어요. 근데 그 비리가 최근에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. 어마무시해요. 어마무시해요. 아니, 돈을 그렇게 찍어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착복을 엄청나게 한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물러나 있잖아요. 물러나 있으면서도 다 챙깁니다. 왜 그래요? 인간성 자체가 글러 처먹었어요. 목형이고 모습은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나 인정머리 자체가 없는 이 입술은요 베풀 생각 자체 안 합니다. 이빨은 허울 좋고 남을 위하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일본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는 죽었다 깨나도 안 할. 잘 보세요. 눈꼬리가 이렇게 하향해서 내려 찍어버리게 되면 이거 찍게 되면은요 무서운 게 바로 이 눈 아래로 내려 찍는 거예요. 자, 법령이 내리 꽂았죠? 내리 꽂았죠? 입술 끝이 이쪽 한쪽 내려가죠?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요. 이쪽 직선으로 내리 꽂아버리고 눈 꼬리도 하향해서 내리 찍고 전부 다 살기입니다. 살기. 얼굴 인상은 갸름한 달걀형이라 부드러워 보이나 국민들 털끝만 치듯 위하는 생각 안 할 놈이에요. 최근에 경제학자가 말을 했어요. 뭐라고요? 아베 때문에 일본 꼬라지가 최악으로 망해가고 있다는 말을 경제학자가 얘기를 했어요. 지금 69세인데요. 70세. 70세면은 여기에요. 운기는 별거 없어요.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. 이 인간. 근데 피를 갖다가 각혈을 했다라고 해서 총리 생활 하다가 하야해서 총리가 한번 바뀌고 근데 아직까지도 파워가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칩니다. 그러나 트럼프한테 아부할 때 그 모습을 보니까 참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어요.
얼굴이 갸름하고 순진해 보여도요, 눈동자가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, 눈썹도 하향해 있고, 이 법령이 아래로 내리 꽂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고, 이 꼬리 끝도 한쪽이 내려갔다라고 하면, 이거는 인간이 아니고요. 남을 절대 생각을 안 하는 인종의 인간이에요, 이거는. 말 잘합니다. 그러면서 칼끝을 예리하게 찌를 수 있는 그 끝에서의 예리한 칼날이 있어요.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요? 이 강력한 법령에서 나타나고요. 눈꼬리가 처진 것도 무서운 기질로 나타나요.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.